제가 간단하게 팔레트 4개만 상차하면 된다 그래갖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제 거래처는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지게차 사무실 거래처인데요. 예전에 많이 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밖에 화물차도 대기하고 있고요. 입구에 물건이 있어서 잠깐 주춤했는데 그냥 빠져버리네요. 아,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일단 내려가서 보는데, 아, 아주 땅이 심각하네요. 알고 봤더니, 이곳이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은 차가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자갈을 덮어놓고, 또그 자갈 위에다 흙을 살짝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온 저는, 이제 자갈 덮고 나서 처음 와서 잘 모르니까 그냥 예전에 오던 땅인 줄 알고 그냥 들어왔는데 그게 함정이었던 거죠. 저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곳까지 전부 다 함정이 돼 있는 거예요, 현재요. 근데 이제 이게 직진으로 그냥 지나쳐 갈 때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 물건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주춤하는 순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냥 지나쳐갔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이제 지나쳐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주춤하는 순간 차가 빠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잘 요거 잘하면은 깊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바퀴에 걸리는 그 흙만 약간 치워버리면은 혹시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선 살짝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올해는 정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올 봄에는요. 작년 겨울에, 지난 겨울에 춥지가 않아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런 비포장만 가면 빠지네요. 바로 이 전날도 하우스 공사하는 데 갔다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 이제 트랙터가 있어갖고선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팔 때까지만 해도 저 입구까지 다 이렇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안 되면은 뭐 지게차를 부르든지 해야 되겠죠. 이제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봅니다. 이때 뭐 지게차라는 거는 자동차처럼 세게 탁 차고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빠지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진짜 1cm씩 움직여서 빠져나와야지 땅을 다지면서 빠져나온다 그러죠. 역시 안 되나 봐요. 앞바퀴를 올린 다음에 밑에다 흙을 좀 채워놓으려고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 지게바를 눌러도 지게차가 올라오지 않죠? 땅이 너무 무르기 때문에요.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게차를 불러야 되는데 지게차를 부른다 그래서 또그 지게차도 위험한 상태예요. 현재 땅이요. 이 땅은 제가 한번더 설명드리면은 약 20cm 이상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살짝 흙을 덮어놓은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그 3.5톤 화물차에다가 제 지게차를 걸어갖고 조금 당겨보는데 진짜 한 10cm 정도 뒤로 밀려나오는데 나오면서 계속 지게차는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조금도 거기서 올라오질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화물차 그 뒤에 견인고리만 약간 휘어버렸습니다. 조금 나오긴 나왔는데, 뭐 어림도 없죠? 방향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죠. 더군다나 3.5톤 지게차, 아니, 화물차가 빈차 아닙니까? 그러니 뭐 힘을 쓸 수가 없죠. 잘못하면은 그 차까지 빠질 판입니다, 이제는. 전혀 안 돼요. 뭐 저는 이제 핸들 놓고 후진기어 놓고 지금 뒤만 쳐다보고 있죠. 뭐 움직이질 않죠. 그냥 빨리 포기하고 지게차를 빨리 부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흡사 이제 그 어렸을 때 놀던 그 함정놀이 하는 것처럼 함정 파놓고
그냥 무의식결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함정을 파는 것 같아요. 시간은 흘러흘러 제가 10시 5분 정도 도착했는데 벌써 11시 16분이 돼버렸죠.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 시간으로도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저는 지게차를 불렀습니다. 이제 원래 여기 이제 거래하던 거 지게차를 불렀죠. 이제 지게차가 올 때까지 옆에 흙을 좀 치우고 있어요. 너무 이제 같은 지게차가 오더라도 지게차가 빠진 상태에서 흙에 막 둘러싸여 있으면은 그 지게차도 못 빼거든요. 현재 지게차가 왔죠? 저 지게차에게 조심하라고 당부당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지게차로 제 지게차를 뺄 때는 땅이 단단하지가 못하잖아요. 지금 저 땅도요. 보기에는 단단한 땅처럼 보이는데 저기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밑에는 자갈이 깔려 있고 위에 흙을 살짝 덮어놨는데 저 흙이 다 다져져갖고 그 자갈 틈 사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청 위험한 땅이에요. 지게차로 봐서는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번 당부를 했어요. 이럴 때는 지게차가 이 저한테 이제 쿠사리를 걸고 지게차가 움직이지 말고 그 틸트의 힘, 유압의 힘으로만 저를 당겨내야 돼요. 안 그러고 같이 밖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 지게차 자체도 빠지게 됩니다. 잘못하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같이 물른 땅에서 뺄 때는 같이 움직여선 안 돼요. 유압 갖고만 지게차를 조금씩 조금씩 당겨내야 돼요. 그리고 다행히 저 차는 미니 5톤이기 때문에 좀더 빼내기가 쉽겠죠? 라고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 지게차도 저를 한 번에 쭉쭉 당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들면서 유압으로 당기고 있는데 지게차가 올라오질 않아요, 저 안에서요. 지금 이제 간신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오는데 땅이 무시무시하죠? 지금 왼쪽 땅과 오른쪽 땅을 비교해보면 왼쪽 땅은 아주 단단해 보이는데 오른쪽 땅은 아주 개판이잖아요. 저런 곳을 제가 들어갔었는데 저 자갈이 하나도 안 다져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지게차가 지금 처음 온 거죠. 보통 이제 하시는 말씀들은 이렇게 해놓고 차들은 안 빠진다 이거죠. 저 앞에 지금 탑차 하나 있는데 저런 차들은 안 빠져. 지금 이, 보십시오.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게차 작업 불능이에요. 간신히 지금 아직까지 끌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완전히 안전한 땅까지 나와갖고 지게차 쿠사리를 풀어주고 있죠. 이런 땅에는 절대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 이제 무사히 끝나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게차 두 대가요.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져요. 지게차가요. 가면 빠집니다. 요즘에는. 제가 보통 조심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니, 조심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저게 자갈이었으면 제가 진짜 두들겨보고 한번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했을 텐데 아주 그냥 순진하게 그곳이 함정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죠. 한 가지 더 이런 길에서 이제 앞에 차가 왔을 때 승용차나 뭐 화물차가 왔을 때 지게차를 마주쳤을 때 지게차는 이거 피해준다고 이 흙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재수 없으면 거기서 빠져버려요. 그럼 이제 승용차 지나가 버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다른 지게차를 불러서 빼야 되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그래서 이제 저런 외다른 길에서 마주쳤을 때는 다른 차량을 그 비포장 쪽으로 피하게도록 하고 지게차가 단단한 땅으로 지나가줘야 돼요. 이제 화물차나 다른 승용차가 빠졌을 때는 지게차를 끄집어줄 수가 있잖아요. 꺼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기 양옆에 이제 벚꽃도 이제 피기 시작했네요. 이 좋은 봄날 지게차 빠져갖고 한 시간 넘게 손해보고 뭐한 시간 요금은 받았지만 씁쓸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게차 빠지는데 아주 그냥 요즘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